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물론 서울이겠죠? 그럼 서울을 제외하고 2024년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도시,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락하는 과정에서 무섭게 뚫고 계속 상승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특히 동탄에 한정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 뺨칠 정도로 올랐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부동산을 고를 때 중요한 입지는 교통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의 개통으로 화성시 부동산에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일각에선 같은 화성이어도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뛴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올랐지만 역 범위를 넓혀보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생각보다 높지 않죠. 롯데캐슬 등 GTX 역세권 아파트는 이슈였습니다. GTX 개통과 함께 동탄역 주변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2021년 부동산 상승기를 다시 떠오르게 할 만큼의 이슈였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 41평이 2024년 올해 2월 최고가인 22억 원에 팔렸습니다. 동일 평수면서 33층 아파트가 16억 7천만 원에 거래된 2023년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무려 6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인근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 38평 아파트는 2023년 지난해 11월 13억 원에서 2024년 올해 3월 14억 1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최고가 경신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지는 두고 볼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뛰어오르니 놀랍기는 하죠. GTX 호재는 가격에 이미 반영됐고 그 효과도 국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GTX 거품이 언젠가는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GTX 거품이 실제로 하나 둘 빠지고 있죠. 동탄뿐만 아니라 파주용인 등 주변 다른 경기도 도시도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집값이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 파주용인 동탄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최근 살포시 일부 반등세를 보이는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최근 집값이 내려앉으며 2차 하락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부동산 호황기 때 집값을 밀어올렸던 GTX 거품이 이제 실시간으로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 5월 7일 공인중개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용인 동탄 일대 대장주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24년 12월 GTX-A의 운정역 개통을 앞둔 파주시에선 역과 인접한 속칭 운정 3대장 가격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024년 4월 지난달 29일 6억 7천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3주 전 같은 면적 거래가인 7억 500만 원보다 3,500만 원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죠. 해당 매물 최고가인 9억 원과는 2억 3천만 원 차이 나는 액수입니다. 같은 지역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4제곱미터는 2024년 4월 지난달 17일 직전 거래보다 5,700만 원 낮은 6억 2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해당 면적 매물은 2020년 12월 8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년 5개월 만에 2억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고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일지 몰라도 분양 받은 사람들이나 이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아파트들이 투자 성공의 산물입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2024년 4월 지난달 25일 6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인 7억 5천만 원 대비 5,100만 원, 최고가 9억 7천만 원 대비 2억 7,100만 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락 거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별로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일종의 조정기를 거치는 것으로 봐달라고 주변 동운중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데 최근 하락 거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가격 상승 거래도 있으니 자주 와서 투자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운정역 인근 경우 세부 평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구평기준 호가가 6억억 원에서 7억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되는 분위기라고 하죠. 즉, 저렴한 아파트들, 급매물들만 팔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셈입니다. 오는 2024년 6월 GTX
A 구성역이 개통하는 용인시에서도 역 인근 단지들이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참거마을 삼성레미안 1차 전용 118제곱미터는 2024년 4월 지난달 12일 직전 거래보다 7천만 원 하락한 9억 3천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해당 매물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거래된 13억 5천만 원으로 현재 시세와 무려 4억 원 가까이 차이나는 상황이죠. 동탄역 초역세권 위주로 일부 단지 매매에서 신고가가 나온 건 사실이나 전체적인 화성시 신고가 수치는 2021년 안팎처럼 높은 수치는 아닌 상황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동탄역 도보 연계가 안 되는 입지는 오히려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곳이 동시에 나오기도 한 상황이죠. 동탄영우 GTX 개통 전인 지난 2024년 2월 22억 원 신고가가 나오는 등 시장이 달아올랐지만 개통 후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는 양상입니다.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청계동에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아 전용 84제곱미터는 2024년 4월 지난달 26일 11억 3,8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6일 전 거래가인 12억 원에서 6,200만 원 빠진 액수의 거래가 된 것이죠. 최고가 14억 5천만 원과 비교해보면 3억 1,200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GTX 약발이 다 떨어졌다, 선반영된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에 여기서 추하상승은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집값 통계에서도 이 같은 하락세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024년 4월 5째 주 기준 파주시 아파트 값 변동률은 하락했습니다. 직전주 보합을 기록하며 반등하려 했지만 다시 하락폭이 커진 상황이죠. 같은 기간 용인시 기흥구도 하락했지만 기존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을 정도죠. 동탄 신도시가 관내 위치한 화성시 아파트 값은 4월 첫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값 하락세를 두고 사람들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GTX 노래를 불러왔으니까요. 그동안 계속 GTX의 개통에 대한 기대는 아파트에 선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GTX 호재는 최근 몇 년간 이미 집값에 선반영돼 그에 따른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며 시장 환기 때 고점에 사들였던 매물이 지금 급매로 하나 둘 풀리면서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세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팔겠다고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 1년 전 대비해서 매물의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GTX 개통이 100% 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개통하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죠. 노선 추가 개통이나 연계 교통편 확장 등이 앞으로 현실화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인근 집값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때문일까요? 그래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호가는 높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GTX A 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다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지금은 너무나도 비싼 가격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GTX를 비롯한 경전철이나 고속철 같은 철도류는 완공까지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는 점이죠. 결국 지금의 생각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미래의 가치가 지금 현재 집값에 일부 녹아들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처럼 GTX가 개통하고 나서 잠깐 이슈를 끌어내고 오히려 이런 이슈를 틈타서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가 GTX 개통 시점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결국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값처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개통 이후 되레 떨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다른 곳들 역시 GTX 개통 전에 최대한 아파트 가격을 부풀려 놓은 다음 GTX 개통 직전에 어떻게든 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GTX 개통 이후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GTX A 이용 수요가 정부 예상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지만 아파트 매물은 대폭 증가한 점이 바로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